자, 이거 만들어 봅시다. 웹 컨텐츠 오른쪽 뉴. 다들 만들었나? 선생님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서브 폴더 이렇게 만들면 되죠. 요거. 이 서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A 파일, A.html 만들어야죠. 오른쪽 뉴. 아더 HTML 하고 파일 이름을 A 하면 자동으로 A.html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A.html 만들었죠? 다시 뭐야? 한게 없는데? 자꾸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다려봐요. 세이브 지워버릴게요. 서브 지워볼게요.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이야. 자, 여기 웹 컨텐츠에서 오른쪽 클릭 뉴 폴더. 예, 그럼 서브 하면 되고, 서브 폴더 만들 거니까 서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뉴 뭐였더라? 아더 가셔가지고 HTML 파일 이렇게 선택합시다. A 하고 피니시 하면 만들어져요. 인코딩 안 되시는 분은 INI 파일을 선보시고요. 여기가 서브 페이지죠. 자, 여기다가 A 태그를 이용해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상대 경로 했었죠? 점두 개. 하이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newfile.html 가야죠? 서브 페이지에서 이동하니까 맞아요? 선생님 근데 폴더 이름 써야 되잖아요. 웹인지 웹 이거 서브 폴더잖아요. 얘예요. 이거 지금 여기 이 파일이죠? 이 파일. 이 파일 안에서 하이 폴더로 가면 어디가 돼요? 웹 컨텐츠가 되죠? 거기에 있는 newfile.html이죠. 상대 경로 할때 열심히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해됐어요? 됐죠? 여기서도 이미지 보여주고 싶으면 이거 똑같이 넣어줘야죠. 하이 폴더에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요? 이미지 href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로 가서 이미지 폴더 있죠? 이미지 폴더에 뭐였지? k.jg였나요? 이렇게 하시면 뜨겠죠? 자, 요거 실행해가지고 클릭해서 서브 페이지 와봅시다. run as, run은 서버. 세이브 하시고, 피니시 하시고. 이제 서브 페이지 클릭하면, 메인 페이지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하죠? 이미지가 작아서 안 나온 거. 이미지 어디 갔어? 응? HRDF가 아니죠? 나오겠죠? 저장하고 좀 기다리면 아마 자동 될 거예요. 못 기다리면 새로 실행하시고요. 됐죠? 이 변경해도 적용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변경했는데 새로 시작해도 적용이 안 돼.
그럼 네트워크 F12 눌러서 네트워크 가서 디서블 캐시 요창을 띄워놓고 실행하세요. 요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경된 대로 적용돼요. 종종 변경해도 적용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캐시를 사용해서 그리고 디서블 캐시 캐시를 안 쓴다고 해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한거 살펴볼게요. JSP 파일 뭐라 그랬어요? HTML 코드에 자바를 넣고 싶으면 JSP를 쓴다 그랬어요. JSP 이렇게 맨 위에 지시자고요. 이게 여기 에러 나면은 아파치 통케 등록하라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자바 코드 실행이 되고 소문이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죠. 아, 안녕이 여러 번 다섯 번 반복되겠네요. 이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서브 페이지 이동하고요. 이미지 폴더 보여주고요. 그리고 b.html 또 만들었죠? 여기서 갔다가 이쪽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실행해 봅시다.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run as run on server finish 주소를 보세요. 이게 localhost 내 컴퓨터 이름이죠? 8081 해당 포트 번호죠. JSP01HTML 프로젝트 폴더 이름이죠. 서버 안에 이 폴더 있어요. 찾아보면 그 다음에 실행할 파일이 newfile.jsp죠. 여기 통캣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주소 있죠. 이게 아마 우리가 그 복사한 통캣 안에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찾아볼까? 있나? 실제로 CL 잠깐만 찾아볼게요. 스프링 툴 아파치 통캣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들어가 볼까요? 어때요? 이게 여기에 이 내용이 여기 복사됐죠? 이게 웹 서비스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직접 만들어도 서비스가 돼요. 되도록 툴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하고 실행하면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걸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서블릿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서블릿은 뭐냐면은 JSP라는 애는 원래 없는 애예요. 원래 서블릿만 존재해요. 근데 둘 다 자바인데 결국엔 자바인데 차이가 뭐냐?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뭐야? 이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JSP가 하는 핵심 기능은 그거예요. 자바 코드로 HTML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 코드를 많이 쓰게 되면 어때요? 자바 코드를 많이 쓰게 되면 이 JSP처럼 HTML에 최적화되어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해요. 반대로 HTML을 많이 쓰게 되면 서블릿에서 사용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HTML이 많고 자바 코드가 작으니까 JSP를 많이 쓰는데 서블릿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JS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컴파일 될 때 JSP는 내부적으로 서블릿으로 변환돼요. 그 다음에 결국에 서블릿이 실행이 돼요. 그런데 자바 코드 HTML이 너무 많으면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JSP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 JSP가 서블릿으로 바뀌어가지고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JSP는 실제 없어요. 근데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블릿을 만들 텐데 얘는 자바 코드로 돼 있어요. 자바 코드로. 그래서 우리 서블릿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 소스 폴더 있죠. 여기에 서블릿을 만들어요. 지금 웹에서 JSP에서 쓰는 세 가지 방법을 전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a.html.jsp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블릿. 오른쪽 클릭 new 서블릿. 얘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바 코드여 가지고. 서블릿 없네. 아더 가셔가지고 서블릿 이렇게 검색하면 밑에 나오죠. 서블릿 이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바 패키지를 넣으라 그러네요. com.human.ex 하고요. 스타트 클래스 이름이요. 자바니까 클래스 안에 해야죠. 스타트 서블릿 이렇게 합시다. 처음 만드는 거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피니시 만들면 되고 새로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졌고요. 만드는 방법이 이 소스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서블릿 하셔야 돼요. 없으면 하나 만들면 생길 테고요. 없으면 요 other 가셔가지고 서블릿이라고 검색하시면 떠요. 이렇게 나오죠. 얘를 선택하시고 finish 하시면은 요거 약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new other sublit 이렇게 하시고 패키지 써주면 되죠. com.human.ex 하고요. 클래스 이름 써주시면 돼요. 스타트 서블릿 같은 클래스 이름 안 되니까 다른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는 있으니까 안 만들게요. 하고 피니시 하면은 넥스트 뭐 있긴 한데 그냥 피니시 하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옛날에 두 게시랑 두 포스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HTML 가르쳐 드릴 때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우리 일단은 여기다가 우리 지워버리고 기존의 코드를 지워버릴게요. 두 게시랑 너무 자 이거 두 포스트랑 안에 있는 내용을 지워버릴게요. 헷갈리니까 주석도 지워버리고 처음엔 너무 이것저것 있으니까 헷갈리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요. 이걸 애노테이션이라 그래요. 애노테이션. 자바는 요
보통은 요 클래스 이름이 주소예요. 근데 얘를 바꾸면은 사용자가 이 주소를 입력하면 이 클래스에 연결돼요. 자. 왜요? 완전 놓쳤어요? 네, 여기 SRC 폴더가 일단 안 만들어져가지고. 안 만들어져 있다고? 안 만들어져가지고. SRC 폴더는 만든 게 원래 있는 건데? 안 만들어졌어요? 이거 SRC 따라하면 그거 아니야? 잠깐만요. 저는 여기 만들어져서 다른 데 갔어요. 여기 위에서 어렵게 걸어서 걔는 리소스 폴더 어떻게 만든 거야? 컴.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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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주소를 이 주소를 요청하면은 브라우저 주소창에 쓰면은 다 get 방식이에요.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get 메소드.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요만큼. 여기다가 자바 코딩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요. 브라우저 실행하고 브라우저에 이 주소를 쓰면 요 부분이 실행이 돼요. 자, 요거 주석 치우고 여기다가 코딩을 해봅시다. 그냥 복붙해서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뭐 며칠 되지도 않는구만 뭐 이렇게 놀래. 자, 이거 임포트 하셔야 돼요. 마우스 올려놓고 임포트 하시고요. 코드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듣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드는 어디? 응? 직접 써요? 써요. 며칠 된다고.
잠깐만 설명하고 듣고 쓰세요. 자, 그리고 소스 좀 맞게 고쳐드릴게요. 이게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이게 잘 보세요. 시스템.out.println은 뭐예요? 자 주소 이 주소를 요청하면 이 주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서버 프로젝트 이름 밑에 예 하면은 주소 창에 쓰면 게시 get 방식이에요. 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화면에 찍힘 system.out.println은 뭐예요? 콘솔창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 콘솔창 있죠? 여기 찍혀요. 콘솔창 화면에 찍힘. 그러고 얘는 한글 처리한 거예요. 한글 깨지니까 한글 안 깨지게 처리한 거예요. 나는 텍스트 HTML 파일을 만들 거고 걔 인코딩은 한글이야. UTF-8이야. 그거 써준 거예요. 듣고 쓰라니까 볼게 열심히 써요. 자, 요 아웃은 뭐예요? 브라우저에 찍으라는 소리예요. 요 복잡한데 리퀘스트 요청이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 여기에 요청한 사람의 브라우저 정보가 있겠죠? 여기 쓰면 화면에 나오는 브라우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웃에다가 열심히 쓰고 있죠. HTML 코드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 코드로 썸 한 걸 계속 찍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이미지는 이게 아니에요. 이미지는 여기 k.jp였죠? 중요한 게 서블릿은 어디를 기준으로 루트를 잡냐면 웹 콘텐츠 기준으로 루트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술하면 여기 주소 요청하면은 리소스를 요 웹 콘텐츠 밑에 있는 애 기준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서블릿 오른쪽 마우스에서 실행해 볼게요. Run server. 오케이. 실행해 보면 자 이게 아까 썸 구한 거 있죠? 이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죠? 이만큼 결국엔 요 아웃 찍힌 HTML이 브라우저에 나오죠. 주소를 잘 보세요. 주소 스타트 서블릿 요 클래스 이름이 아니고 요 설정해 준 부분의 이름이에요. 요거의 이름이에요. 요거의 이름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해보시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뭐 하겠어요? c.html을 만들어가지고 서브 페이지를 만들어 왔다 갔다 하게만 해보자. 뭔 얘기인지 알죠? 그동안 다 만들었던 거니까. 자, 이게 서블릿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코드 앞에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타자 연습 많이 해요. 이거 그냥 올려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더 실력이 줄잖아요. 타자 실력이 프로그램 실력이야. 카페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천천히 써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잠깐만요. 자, 코드 모르겠어요. 이게 취업하고 말했지만 초임들 가면 타자도 못 쳐. 아,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코드가 안 나. 맞잖아요. 본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초임 뽑았는데 타자를 못 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